보시면 이 빛깔이 영롱하다니까요? 꽃등신 같아, 꽃등신. 와!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머리를 딱 자르세요. 예, 예, 예. 미안해. 미쳤다, 진짜. 너무 많아, 어떡해. 근데 어제 이런 맛이 나지? 살이 진짜 탱글탱글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지? 약간 이렇게 고급, 이제 깔끔한 이게 맛있는 새우로 먹어버렸으면 이제 나는 이걸 알기 전에 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겠지? 바로 전편 물회를 먹고 나가는 길에 아니 그만 독도 새우를 발견하고 말았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독도 새우야, 독도 새우. 이게 독도 새우예요? 네. 우와, 아우, 나, 우와. 저도 이게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한참 막 엄청 사람들이 많이 먹을 때 저거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랬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먹어봤던 새우라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네. 배 안 불러요? 아니 배가 부른 건 부른 건데 독도 새우는 독도 새우니까 비싸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독도 새우가 내 눈앞에 있네. 호강. 그래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먹어보려고? 아예 소개해드리려고.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독도새우. 우리나라 땅 독도의 이름을 딴 독도새우.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이거 외국인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사장님 독도새우 주세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가격이 비싸요? 예, 예. 얼마예요? 100g에 4만원. 100g이 몇 마리예요, 그러면? 이제 독도새우는 이런 게 다 큰 거예요. 개짜리예요. 그런데 네. 이런 게 한 6마리? 이게 살아있거든요. 손이 움직여. 차마 눈을 마주치기 못하겠어. 오마바바바 왜? 오마바바바 왜? 어떡해, 숨 쉬고 있어.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 이렇게 자르고 까서 드시면 돼요. 머리를 어떻게 잘라요? 머리 이렇게 딱! 아우,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살아있어서 좀 거부감이 나지만 아주 귀한 거라 먹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나는, 예, 예. 일단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머리를 딱 자르세요. 이렇게 머리를 딱 자르세요. 예, 예, 예. 미안해. 알이 들어있어요. 예. 몸에 엄청 좋은 거예요. 예. 이 알 너무 조그만 거 한 마리가 새우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초장에다 찍어 드시는데 초장에다 찍어 드시면 이 식초 냄새 때문에 이 본연의 맛이 좀 없어요. 그냥 드시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냥 한번 잡숴보세요. 네. 달고 담백하다.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징그럽다는 거는 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마리만. 어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 너무 많아, 어떡해.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뭔가 있잖아요, 뭔가 걸리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달달해요. 성장 해역이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되게 그냥 달달한 게 되게 깨끗한 그냥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 차, 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게 손에서 파닥 이래가지고. 미안해.
그 뭐 하는 거야? 기절을 시키려고. 미안하다. 어떡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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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잘했어. 껍데기도 되게 탱글탱글하다. 다른 새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너무 맛있다. 근데 이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약간 탱글탱글 반짝반짝한 맛이 나지? 살이 진짜 탱글탱글 반짝반짝해요. 막 방수가 될 것 같은 살 재질이에요. 올해 끝까지 그 단맛 여운이 이렇게 샥 이렇게 있다니까요. 또 이 녀석이 또 우리 영토 독도 옆 바다를 그렇게 열심히 헤엄쳐와서 이렇게 왔을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굉장히 두근두근하네요. 끝맛이 되게 달아. 얘 한 번에 어렵지? 미안한데 네가 너무 맛이 좋단다 얘야.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새우의 질감이긴 하다. 이게 또 딱새우랑도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 탱글 깔끔 안녕! 이런 느낌. 단맛만 남겨놓고 갈게. 잘 가. 약간 이런 느낌. 눈물 나요. 왜요? 미안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달아. 어떡해.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래도 애들이 이제 좀 숨이 죽었나 봐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포기한 거야? 움직여봐. 미안해. 너무 잔인한 말 아니에요, 방금? 아니, 애들이 약간 힘이 없어 보여서 약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미쳤다니까. 미칠만 아쉽네. 아닙니까, 이거? 킹가 채널의 대존맛탱. 찢었다. 우주 부셔, 아파트 부셔, 다 부셔. 독도 새우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도화새우, 닭새우, 그리고 저희가 먹은 꽃새우. 도화새우 같은 경우는 큰 새우인데 최대 25c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닭새우는 머리가 살짝 닭뼈슬처럼 생겼는데 이 얘는 구워 먹으면 또 맛이 좋다고 해서 구워 드실 때 많이들 찾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픽한 이 꽃새우는 단맛이 그렇게 감칠맛 나기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없어서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인기가 좋았던 친구인데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진짜 극찬에 극찬까지 하셨거든요. 한번. 미안해. 보시면 이 빛깔이 진짜 약간 크리스탈, 뭔가 이렇게 영롱하게 투명하게 반짝이지 않습니까? 꽃등심 같아, 꽃등심. 아, 약간 마블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근데 저 아까 그 독도 새우를 많이 드셔보시고 좋아하신 분이 약간 팁을 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친구는 머리만 떼고 껍질째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껍질째? 껍질째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길래 껍질째 먹으라고 했을까? 알겠다. 알겠다. 이 껍질이 다른 애들보다 연하니까 씹어서 이렇게 껍질이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따서 짜잔. 소주부터 먹어야지. 아, 소주 먹고 안주 드시는 파세요? 괜찮아요. 저는 안주 먼저 먹어요. 안주부터? 네. 미쳤다. 이거 어떡해. 너무 맛있다. 소주가 이렇게 샥 왔잖아요. 약간 씁쓸하잖아요. 안녕 난 소주야 하고 들어오는데 안녕 난 독도새우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독도새우야 나 맛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왜 사람들이 독도새우 독도새우 하는지 알아보렀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100g에 4만원인데 나 열심히 하루에 1,000원씩 모아야겠네. 독도새우 먹으려면 개 해야겠어 개. 저는 안주 먼저 먹고 소주 먹겠습니다. 느껴버렸어. 이거는 소주를 먼저 먹고 새우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끝까지 단맛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남아있으니까 이걸 소주가 치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주가 먼저 들어오고 이제 얘가 끝까지 이 독도새우의 단맛이 이렇게 끝까지 남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또 100g당 우리가 또 100g당 4만원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리가또라니요. 마지막 친구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친구인데. 근데 먹어도 먹어도 이게 물리거나 이러지가 않네요. 계속 끝없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 입 하세요. 이 빛깔이 영롱하다니까요. 휴.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떡해. 근데 이거 어떻게 이제 약간 이렇게 고급 이제 깔끔한 이게 맛있는 새우를 먹어버렸으면 이제 나는 이걸 알기 전에 입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겠지? 네, 여기 있습니다. 오. 머리 튀겼는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씹어 먹어도 좋은데 네. 이제 잘못하면 목에 걸리니까 아, 머리. 이게 없애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잡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먹어볼게요. 와, 냄새. 장난 아니야, 버터. 이야. 진짜 맛있어. 이야, 약간 이 냄새를 맡아보셔야 되는데. 미쳤다 진짜. 또 다른 맛이죠? 네. 아, 얘는 머리에도 살이 엄청 많네요, 사장님. 머리도 살이 확 이렇게 있어요. 옆에 이 부분이 조금 억세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머리 바로 껍데기 요걸 좀 이렇게 빼고 요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기만 해도 여기 머리에도 살이 지금 엄청 많죠. 냄새 쩔죠 진짜. 야, 비디 양반 고생했어. 튀긴 머리를 한 점 드셔보시게나. 예. 맛있죠? 머리 살 부분은 되게 달콤하고 고소하고 이게 뭐라고 이 수염 부분 자체도 되게 바삭하고 고소해요. 만약 이곳에 오셔서 독도 새우가 먹고 싶다 이러면 꼭 사전에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헛걸음 하실 일 없이 독도 새우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우리나라 독도에서 나는 이 독도 새우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후회 없으실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